이 사안을 두고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얘기를 좀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에 남아있는 남측 시설, 뭐 뉴스를 통해서 몇몇 시설들이 보여졌습니다.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쓸어내도록 하고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의 남북 평화 경제와는 좀 대치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북미 대화 제재 심겨루기 국면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 행보에서 이제 북한 내 자강, 더 이상 남한이나 미국을 바라볼 수는 없다 이런 행보의 일환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측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을 향한 불만 섞인 목소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말은 한국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돈이 급하다 이런 반증이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그 남한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북 비핵화 협상 자체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엔 남북 경제 협력이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관광 산업도 활성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관광산업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건데, 관광산업 자체만 가지고는 대북제재, 유엔 제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관광산업을 함으로써 현금이 대량으로 이전되거나 또한 관광 물자 이런 것들은 일일이 건건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냥 우리끼리 관광산업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의 역사는 뭐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단하게만 보면요. 남북분단 50여 년 만이었던 98년 6월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10년 만인 2008년 7월에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관광객 중한 명이었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격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잠정 지금까지 이제 중단이 되고, 그 사이 2010년 2월에 회담이 결렬되고, 11월에 인원이 철수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2018년 9월에 화해 무드 분위기 속에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상화 문구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11월 공동행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후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여의치가 않았죠. 결국에는 제재 해제가 안 되면서 금강산 관광은 우리 뜻대로 될수 없는, 북한 역시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10여 년 이제 방치가 됐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기에 일단 그림만으로는 뭐 너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표현에서, 물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 이 발언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선임자라고 하면 뭐 실무진이나 아니면은 이 보좌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선임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김정일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아마 이제 아버지가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남쪽 의존 정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금강산이라고 하는 명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시킨 게 아니라 남쪽을 끌어들여서 남쪽에서 투자도 하고 남쪽에서 시설물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자주적인 어떤 정책하고는 좀 멀어진 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같이 했는데 일단 의견은 그렇게 지금은 남측 그렇게 얘기하고 주도였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얘기하고 거죠. 있어요. 그래서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김정은이 아마도 이제 세습 그 정치의 금기라고 할수 있는 선대 정치에 대한 비판을 자주 또는 자력 갱생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국민들과 소위 본인들 얘기하면 인민들의 어떤 동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본인은 새로운 어떤 정치적 색깔을 띄는데 그것은 선대들이 했던 것 방식과 다르게 인민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김일성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선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거의 불문율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가치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좋든 나쁘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인의 지도력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면서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측에 협의를 해봐라 뭐 이런 취지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 시설들을 철거하면서 너희 오고 싶으면 오라는 얘기는 사실 제재가 해제되기 전엔 저희는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하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요. 네.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집권 후에 바로 관광산업 육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강산, 그다음에 원산, 갈마, 해변, 예. 관광지,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지구를 추진을 했고 작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2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에 90%가 중국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한국인들도 오고 외국인들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금강산 관광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 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시찰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함께 했다고 하는데 장금철 신임 통일전선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동행을 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시진핑 부부의 방북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 정확하게 이제 김정은의 자녀가 몇 명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 소문으로는 셋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또 한 명 출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안 보였어요. 모습이. 그렇죠. 예. 썼죠. 그러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인민들도 사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자꾸 지도자의 부인이 안 보이면 또 여러 가지 소문이 나와요.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숨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많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지만 외국들도 김정은과 이설주의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두문불출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나름대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또 이렇게 이 6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한 건데 예. 이 공개 행보를 통해서 이설주가 건재하게 지금도 김정은 옆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보여주는 의도를 갖고 있다. 결국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다른 불필요한 억측이나 아니면 소문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또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결국 금강산에 가면서 이설주 부인이 이설주를 데리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